노출이 심한 여성 손님을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음식점 사장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 속옷을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가게 사장인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을 하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본인이 3초라고 말했으면 더 길게 봤을 것 같다, 수치심을 느꼈을 듯, 손님을 쳐다봤으면 신고당할 만하다고 사장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A씨를 옹호했는데요. 이들은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대한민국은 피해망상에 물든 나라임, 눈만 마주쳐도 신고할 기세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시선만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여자 손님한테 시선 둘 데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는 키가 큰 편이라 웬만한 여자 손님을 내려다보는데 옷들이 노출이 심해서 어딜 봐도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눈을 보면 되지 왜 굳이 손님을 의식하는지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